네, 굿모닝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그룹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자산의 일부 매각을 추진합니다. 거래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할 것이다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SK그룹 측은 포트폴리오 재조정 차원이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매각 검토 대상으로는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과 또 베트남 재계 2위인 마산그룹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SK그룹은 현지 기업 후보군의 인수 의지와 또 가격 등을 고려해서 매각 대상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SK 동남아 투자법인은 2018년에 SK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텔레콤 등 5개의 계열사가 2억 달러씩 출자해서 싱가포르에 설립된 곳입니다. 정확한 기업과 규모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필요한 웨이퍼 생산 능력을 10% 안팎까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3공장에 내년 하반기까지 12인치 웨이퍼에 월 생산량 10만 장 규모의 D램과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을 신설합니다. 평택 3공장은 올 7월에 가동을 시작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기도 한데요. 또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10대 이상을 새로 들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긴축 투자를 선언한 TSMC와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런 경쟁 회사들과는 대비되는 행보인데요. 업계에서는 반도체 불경기에도 다른 전략을 고수하면서 시장 장악력을 키울 것이다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시장의 반등을 겨냥한 선제 조치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SFA가 CIS를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IS의 지분 26%를 1,8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CIS의 대주주인 GB홀딩스 보유 지분 22.7%와 또 대표이사 지분을 포함한 CIS의 지분 26%가량입니다. SFA는 국내 2차 전지 대표 장비 업체인데요. 기존 배터리 조립과 화성 장비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이 CIS를 전격 인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SFA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인 전극, 조립, 그리고 화성 장비를 모두 생산하는 배터리 대표 장비 솔루션 업체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SFA 관련한 내용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광학 솔루션 사업에 1조 6천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자기 자본 50%에 달하고요. 투자 종료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수요 증가에 따라서 매해 광학 솔루션의 투자 액수를 확대해 왔는데요. 올해 1월에 광학 솔루션의 1조 500억 원의 이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이를 뛰어넘는 투자 결정을 이번에 또다시 하게 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 결정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LG 이노텍의 파주 공장 증설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LG 이노텍 관련한 내용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